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 열린 복음방송국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선교방송이 날로 날로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곱 명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겼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6020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먹만 하지만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셈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벳이 장대케 되어져서 셈의 장막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벳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96번에 전쟁을 치루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국가로 들어갔지만 이 남한 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졌는데 남한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은 영적 유다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창대케 되어져서 세계 이목이 집중된 이민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왔을까요? 힘드시죠? 다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수출도 안 됩니다. 다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찍하는 그 채찍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큰 바빌론 음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때가 가까워 오지 않았습니까? 비웁시다. 주님, 갈보리 가신 그 주님,
그 갈보리 가실 때에 주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세상 임금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와라. 노숙자였고 빌려쓰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하고 같이 가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더러운 아집, 고집, 혈기, 질투, 시기 다 비우십시오. 비우고 문을 열고 주님 비웠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하늘의 일곱 복이 여러분들한테 찾아 들어올 것입니다. 움켜쥐지 마세요. 두보로 전대차지 마세요. 은행에 통장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통장 가지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장 가지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옆을 돌아보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오늘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는데 짐승을 모르고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책 사랑하십니까? 올드 테스트멘트, 뉴 테스트멘트, 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저 공장에 공순이가 판사한테 시집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이 좋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진짜 베개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음료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에게 준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사랑하십시오. 습관적인 종교생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생활 남 보여주는 봉사 아니고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신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불 켜야 됩니다. 캄캄한 영적 밤에서 옵니다. 새카만 칠흑까지 어두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안 죽어요. 주님 내일 일 다 알고 계십니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여 66권 속에서 진정코 하나님의 일곱 법을 알고 있는지요. 이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일곱 법이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열차를 타고 어디까지 왔는지 내 종착역이 천국인데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차를 타고 왔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선악과의 법이 있습니다. 1번 출발합니다. 혼혈 금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의 법이 있습니다. 할례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섯 법. 다섯 남편이 죽으면 시집갈 수 있죠. 구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구약의 모든 것이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오셨어요. 수가성 물 음물가에 너가 가지고 있는 다섯 남편 어? 너 남편 아니다. 다섯 남편 버려야 예수 신랑 만날 수 있다.
믿음의 법, 십자가의 법. 여섯 번 제가 믿음의 법, 십자가의 법. 주님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아직도 학수 차고 아직도 우유 빨고 있습니까? 믿었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장해서 열매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응애응애하고 엄마 품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법, 믿음의 법에서 나와서 이제는 유다서까지 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언의 법 일곱 번째, 예언의 법 계시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시록 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몰라서 설교 못하면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 먹어야 신부단장 할 수 있어요. 사탄마귀가 어떻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짐승이 어떻게 와서 나를 갖다 예수 못 믿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누워 있어도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왜?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 던져 넣을 수 있어요. 사탄마귀 싸워서 생명 던지고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목적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차든지 돕든지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언의 법 오기 전에 믿음의 법, 십자가의 법에서 유다서까지 왔다가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라고 닫아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우니까 21세기는 다 열어놨어요. 여기에 경주하지 못하면 낙오됩니다. 눈은 떠 있는데 봉사고, 귀는 있는데 귀머거리고, 입은 있는데 벙어리고, 캄캄한 영적 흑암에서 자랑하고 큰 건물 짓고 숫자 많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헛겁니다. 주님의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구절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산이라는 것은 나라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일곱째 머리까지 나왔어요. 일곱째 짐승.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거에서 저 감명받았어요. 짐승은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자가 짐승이라. 짐승. 다섯 나라,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망하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왕, 애굽 왕 예수 안 믿는 강대국, 그때의 강대국 애굽 왕이 예수 못 믿게 했습니다. 짐승입니다. 그렇죠? 짐승이죠? 첫째 짐승, 애굽 왕,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약의 다섯 왕. 다섯 왕은 망하였고, 그 다음 예수님 오셨을 때에 여섯째 왕이 로마, 일곱째 왕이 러시아. 어디에 저 산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러시아는 종교에 믿었어요. 종교에 믿었는데 1917년서부터 1950년까지 낙가망치로 공산국가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 공산국가의 패권 나라입니다. 공산국가를 다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넷째 나팔까지 불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뭐 뿡하고 나팔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1958년도에 후르시초프가 나와서 우리는 전쟁 안 한다, 핵무기 안 만든다, 핵실험 안 한다 딱 하니까 세계에 평화가 온 거예요. 가짜 평화. 뱀은 속이는데 명사수입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걸머지고 있습니다. 용의 그 능력을 다 받아서 짐승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러시아가 종교에 믿었는데, 저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는데, 칼막스의 이념서적 읽고서 그 종교에 다 버리고 낙과 망치, 노동자 농민 선동에서 기득권 세력들 다 죽이고 부자들 다 죽이고 종교인들 다 죽이고, 그리고 공산국가 만들었잖아요. 그 국기 보면은 낙과 망치가 딱 그려져 있고 횃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나라를 시켜서 유신론인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먹으려는데 안 먹, 우리 대한민국 못 먹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6.25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계의 유엔의 각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렸어요. 우리나라 자유 찾아주려고 피 흘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 저 중국은 장제석이가 공산국가한테, 공산당한테 딱 져버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대만으로 갔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은데도 하나님이 유엔이 큰 땅덩어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눈물 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요? 그 은혜를 망각해요? 아이젠하워가 검정말이, 미국이 검정말 아닙니까? 저 붉은말이 공산국가 아닙니까? 저 청황색말이 아리까리한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들어가서 협상해 버렸어. 그 다음에 74년도에 포드가 우리나라 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에 저 러시아에 가서 또 협상했어요. 검정말이 들어갔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말로 이 가슴이 지금 뜁니다. 이 말씀 못 먹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연수 자랑했는데, 하나님의 종 돼가지고 말씀 읽고 하니까 말씀이 살아서요.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폐부와 심장까지 살피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붙들고 지금 인도하고 가십니다. 좀 내려놓읍시다. 기도권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 한번 닮아가 봅시다. 좁은 길, 좁은 문 좀 사랑해 봅시다.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좀 사랑해 봅시다. 저 우리나라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낙동강까지 내려갔는데 공산국가 될 뻔했는데 이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가. 우리나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 팬티까지 팔아서 주님 일 해봅시다. 거지 안 됩니다. 거지 안 됩니다. 움켜쥐지 마십시오.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에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후로시초부 들어갔어요. 스탈린과 레닌을 같은 공동묘지에 같이 안장을 시켰는데 이사야 14장에 스탈린의 묘가 레닌과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파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쏘깁니다. 저 러시아는 지금 패권 국가 되어서서 러시아 안에서 60명의 목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WCC로 보내서 WCC에 장악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으로 홀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와서 진짜 목사님들을 WCC에 다 집어이어서 자기의 것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까지 와서 마귀 잔치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은가 봐요. 마귀 잔치까지 하고 전 세계를 군림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보려면 요엘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1장에 보면 황충이가 나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습니다.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 유엔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전쟁 안 하고 핵무기 안 하고 핵실험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세계 평화를 자기네들이 선포해놓고 지금 시리아에 가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말을 못합니다. 핵무기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무엇을?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미국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영국이 먹고 영국이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프랑스가 먹고 프랑스가 남긴 것을 지금 황충이가 먹으려고 시리아에 가서 지금 전쟁하면서 저 아프리카 다 먹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면 저 시리아에서 전쟁하던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러시아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다들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전 세계의 매스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날이 속히 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것입니다.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은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순금등대 초대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헛다리 짚고 지금 하루하루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이목이 집중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대한민국으로 와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째 머리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러시아, 소련. 지금 하나 남은 소련입니다. 우상의 머리, 66 우상의 머리, 다니엘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6의 우상의 머리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두 다리, 서로마, 동로마, 밑에 발, 미국, 러시아, 흙, 철. 흙, 철이 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 때리면 금머리, 은머리, 동머리 다 날아갑니다. 지금 마지막 패권 국가,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나라하고 하나님이 있다 하는 나라하고 둘로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프리메이션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션은 미국을 지금 다 점령했습니다. 육적으로 다 점령했습니다. 자기 겁니다. 달러도 자기가 찍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돈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임금들 코 다 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프리메이션 겁니다. 똑똑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다가 퍼주고 마시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음녀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나 빼놓고 다른 신 섬기는 데에 같이 손잡고 짝짝꿍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기독교 세력인 큰 교단의 목사님이 저 미국에서 왜 WCC 들어갔냐 그러니까 세계교회 협의회인데 이렇게 세계의 덩어리가 크니까 내가 큰 교회니까 내가 거기 가서 가우시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나와야 되겠다. 나올 수 있어요? 뱀의 이빨이 이른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끝납니다. 다 장악하고 들어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다 들어와서 상치고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없어 봐봐요. 어디를 따라갈까요? 흔들면은 나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어딘 줄 모르고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이 계시록 말씀 보면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안 봐요. 이 계시록 말씀 꿀같이 먹으면은 예언서가 풀립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대선지, 소선지가 풀려갑니다. 계시록 먼저 주님이 그토록 내 신랑이 우리 신부에게 그렇게 먹으라고 먹으라고 일러주는 읽고 듣고 지켜라 하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안 봅니다. 씨 뿌리는 것만 하지 열매 맺는 거 안 합니다. 가을에는 추수해야 됩니다. 쭉정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는데도 안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십시오. 허리띠 매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탄마귀는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두 사람이 벌어도 자녀들 교육 못 시킵니다. 가정 안에 대화를 없애게 만들었어요. 공부 잘하면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를 공부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되는데 양육시키는 거 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면 저가 3대째 신앙 가정으로 살았지만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 먹으면서 얼마나 그때 좀 더 했으면 그 젊었을 때 좀 더 했으면 그렇게 후회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이제 13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귀한 17장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몇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것이 됩니다. 이 17장에 나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러시아의 위성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을 다 줘버렸어요. 우리는 용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권세를 받았어요. 용도 하나님처럼 삼위를 가지고 있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따라옵니다. 권세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능력 행합니다. 돈 많으니까 돈봉투 막 줘놓으면은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다 글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이 홀로 왕으로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에? 만왕의 왕 그러면은 우리가 분봉왕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신부가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과 결혼식하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깁니다. 신부도 이기고 신부가 아내가 됐습니다. 예수님 아내가 됐습니다. 19장에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하고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 신부는 왕권을 주었단 말입니다. 왕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 시대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만 알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만 받는 것만 알고 계십니까? 육체 구원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선악과의 재질을 뽑아야 우리 주님 얼굴 볼 수 있어요. 계시록 먹어야 선악과의 재질이 뽑힙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요거를 사탄마귀는 꽉 막아놨거든요. 이거를 계시록 말씀을. 그랬는데 21세기에 와서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귀담아 들으십시오. 금은 보화보다 더 값어치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우리는 세상에 떨거지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교회에 왔더니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자녀 권세 주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불러주셨어요. 어디까지? 유다서까지 불러주셨어요. 유다서에서 빼내서 환란시대에, 지금 환란시대인데 환란시대의 계시록 말씀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빼내어 주신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갔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저의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먹으셔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귀가 밝아집니다. 입이 열어집니다.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안 합니다. 헌금 소리 안 합니다. 응? 사랑해 줍니다. 두 버릇 안 가집니다. 전대 안 찹니다. 어? 양떼들 발 씻겨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보십시오. 계시록 말씀 먹어보십시오. 칼빈도 풀지 못했고 루터도 풀지 못했던 이 계시록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사야 11장입니다. 은혜 시대의 성령님, 불러주셨을 때의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이제 환란 시대에 빼내어 주신 그 성령님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량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신부가 해야 되는데, 신부 단장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선악과의 죄질 있기 때문에 죄짓잖아요. 누가 깨끗해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났는데 깨끗해요? 나가면 금세 죄짓는데. 선악과의 죄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의 죄질이 있으면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악과의 죄질을 뽑아서 내 신부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아직도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아직도 씨 뿌리고 있겠습니까? 딱딱한 식물 먹고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벙어리 개 됩니까? 짓지 못하는 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재료를 삼아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불러주신 것만 가지고 갑니까? 빼내어 주신 것으로 가지고 갑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입니다. 6000년 끝났습니다. 6일 끝났습니다. 6000년 끝났습니다. 6020년입니다.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정이 안 빼고 있어요. 밤에 가라지, 사탄마귀가 가라지 뿌렸지만 하나님은 놔뒀어요. 추수할 때까지. 우리 꼬라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감아두어라. 그날까지 추수할 때까지 감아두어라. 뭐 하나님이 쪼단 줄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압니까? WCC 들어가고 이방신이 구원이 있다 하는 다운주의에 들어가서 이제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이제 후 3년 반에 어떻게 되는 것이 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데 다 이마와 손등에다가 다 펴 다 줘서 테러 잡는 그 이용을 해서 다 마치면 이마와 손등에 펴 받으면 유황불 들어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조금이라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쪽짜리라도 영혼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영혼 구원에도 받으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는 분들은 힘들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합격 안 하면은 불쌍한 자 됩니다. 성정판 마당입니다. 던져버립니다. 세계에 저 짐승에게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이제는 너 하고 싶은데 너 꼬라지대로 살으라고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프리메이션 라찌에 가서 보면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세계에 그런 영광 없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다 홀딱 넘어갔죠. 우리 주님도 배고팠는데 천하만국의 영광 가지고 사탄마귀가 오잖아요. 에? 우리 주님도 시험했는데 우리 사탄마귀가요 영혼 구원 받는 자는 저리 가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갈 자를 못 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요? 뻣뻣하게 잠자고 싶어요? 말씀으로 채우다가 잠자세요. 말씀으로 채우고 자고, 말씀으로 채우고 자고, 말씀으로 채우고 잠드십시오. 그래도 모자라는데 사탄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 싸워요? 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1장서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도 몰라도. 제가 몇 년을 읽었습니다. 예? 그냥 읽고 그냥 읽고 그냥 읽고 순종했어요. 그냥 읽고 읽고. 그랬더니 이사야 11장이 터지더구만요. 아,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애우지 말라 그래서 애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집중하고. 집중하고 반복해 보십시오. 한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내가 변합니다. 내 선악과의 죄질이 뽑혀가기 때문에 내가 변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까지 열매 못 맺습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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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비를 계속 입으니까 늦은 비를 계속 입으니까 자라나서 알곡되는 거예요. 알곡은 고기 숙이잖아요. 알곡은 섬겨주잖아요. 나보다 남 낮게 여기잖아요.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초막절, 매년 초막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5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초막절.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 7월 15일 오기 전에 미국이 저 북한 안 때리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의 나라 마지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 백성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75년서부터 보릿고개가 없었어요. 전부 다 풍년이었어요. 지금까지 풍년이었어요. 그 은혜 아세요? 부자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원주의에 쑥 들어가가지고 지금 올바른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큰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큰 소리 했는데 콕 끼워놓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백스코에서 마귀 잔치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죽겠다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들어갔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이용당하고 죽습니다. 공산국가 가짜 목사한테 이용당하고 죽습니다. 남만 죽으면 되는데 양떼까지 죽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고 너가 둥지를 틀고 있지만 너는 이용당하고 죽는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자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러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WCC 들어간 것은 음녀입니다. 예수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데 부자 신랑, 옆집 신랑 좋아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음녀입니다. 음녀가 지금 짐승을 타고, 붉은 짐승을 타고, 음녀가 돈 가지고 봉투봉투 하면서
내 옆에 종들을 다 글로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그들의 비서가 되어져서 이용하는 대로 다 이용거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로 아주 살아버립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주의 종 우리 목사님들 잠시 누릴 영광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버리고 잠시 몇 년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데 그거 잠시 누려보려고 벤츠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음식 먹어봤자 하루에 가난한 자도 하루 가고 부자도 하루 갑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이용당하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유황불에 집어넣을 건데 영원토록 이 세상에 유황불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글지글 끓는 데서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부끄러워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부끄러워도 지금 결단을 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생명 내놓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내 민족이 삽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 합법화를 시켜서 이제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이제 곧 이제 도장 찍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찍고 나면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반대해요? 에? 자기 왕따 될까 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알아주는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말세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 전 세계를 짐승의 나라로 줘버립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를 짐승의 나라로 줍니다. 프리메이션. 프리메이션 러시아로 다 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 끝을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신부단장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